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등불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등불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빛이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껏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농부가 전해주는 씨앗을 품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면 드러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도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가족관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성도가 받은 말씀도 진리이기에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드러내며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거친 파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풍랑 속에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기력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신의 경험도 능력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신뢰할 때 풍랑이 잔잔케 되었음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평강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광풍 속에 두려워하기보다 어떤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